바디를 줬지요. 혼났어요. 엄청 혼났어요. 나름 열심히 먹었는데 지금 옛날에 비해서 체중이 10kg 빠지고 근육량은 0.9 빠졌어요. 그러니까 체지방률이 11% 빠졌어요. 잘 먹고 있어요. 요즘 제가 읽는 책. 그거 하루에 하나씩 요거나 두유를 먹으려고 노력은 했는데 이게 저는 생각보다 맛이 없어요. 되게 밍밍한 맛이랄까? 그래서 꿀을 같이 먹어줍니다. 그러면 제가 좋아하는 두유 맛이 나요. 저는 약간 베지밀파거든요. 고소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안 좋아하실 맛입니다. 고객님께 안내말씀드립니다. 열차 시작됐습니다. 푸토 먹고 싶다, 푸토. 푸토를 먹어볼까요? 귀여워.
이사가 얼마 남지 않아서 지금 냉장고 털이하고 있어요. 제가 계란 두 개를 다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남은 반찬이랑 밥 다 털었어요. 실은 집 들어오기 너무 귀찮았는데 냉장고를 털어야 해서 집으로 왔습니다. 아까 푸토를 먹어가지고 아직 입맛이 없어요. 하지만 먹어야 하니까 먹습니다. 엄마가 저 밥 안 먹는다고 주먹밥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먹는 거예요. 이걸 아직까지 먹고 있다는 걸 보면 엄마 귀겁할걸요? 한 달 반 전에 만들어준 것 같은데. 두 달 전인가? 다 먹었습니다. 이게 한계예요. 제가 오늘 8시에 일어났는데 지금이 10시 45분인데 우유 한 잔 먹었어요. 냉장고 털이. 아 진짜 냉장고 털이 때문에 더 많이 먹고 있긴 해요. 우유 한 잔 먹고 언니랑 오늘 브런치 먹기로 해가지고 얼른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 아비에부아에서 산 요 니트 입어줬어요. 요거를 그냥 요것만 입어줘도 되는데 아직 그 정도로 덥지는 않아서 저는 안에 비슷한 톤의 화이트 나시 입어줬고 밑에도 화이트 팬츠로 맞춰줬어요. 또 자랑할 거. 짠. 그때 저 생일날 친한 오빠한테 선물 받은 시계 수선했어요. 네 칸을 줄였는데 조금 여유 있더라고요. 근데 딱 맞는 것보다 조금 여유 있는 게 좋을 것 같다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한 칸만 더 줄이면 딱 맞았을 것 같긴 한데 자꾸 돌아가더라고요. 근데 너무 예쁘죠? 진짜 센스 미쳤지 않아요? 내가 이러니 오빠를 좋아해 안 좋아해? 진짜 대박이에요. 언니 어디 있습니까? 알겠어. 오셨습니까? 제가 준비했습니다. 언니 뭐 먹고 싶어? 나 이거 리코타 팬케이크랑 팬케이크? 어. 고구마 튀김 먹고 싶어. 식사는 안 먹고 싶어? 그 밥은 안 먹고 싶은 거지? 식사는 언니가 골라줘. 밥을 먹어야 되는 거야. 여기 햄버거도 맛있고 맛있는 냄새가 엄청 나. 이게 진짜 맛있나 보다. 이거 왜 이렇게 맛있어 보이지? 그지? 아가씨, 아가씨. 근데 빵 맛있다. 조카 오늘 엄마 어린이집 갔거든. 어머. 넉다운 했대. 어머, 귀여워. 보여줘. 너무 귀여워. 넉다운. 아니면 3시 출발하면 되나? 3시 좀 넘어서 가도 돼? 왔습니다. 오늘 백화점 가가지고 실링팬을 구매했어요. 제가 지금 이사 준비 중이어가지고 새 집에다가 실링팬을 하나 두려고 루시에어 제품 보려고 백화점 갔다가 지금 우드를 할까 화이트를 할까 진짜 엄청나게 고민을 한 끝에 결국에 깔끔한 화이트를 고민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오레오. 요즘 제가 오레오에 빠져가지고
사실은 군것질은 엄청 많이 하거든요. 제가 살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많은 분들이 잘 안 먹는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잘 안 먹지만 군것질은 많이 해요. 운동센터 가가지고 인바디를 쟀잖아요. 제가 6개월 동안 체중이 6kg가량 빠졌는데 체지방률이 8%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러면 위험하다 해가지고 좀 근력운동을 좀 하고 잘 먹어야 된다 하셔가지고 잘 먹으려고 요즘 노력은 하는데 여러분 저는 다이어트를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 제 유튜브를 보시고 걱정을 되게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작년부터 되게 꾸준히 살이 계속 쭉쭉쭉쭉 빠지다가 한 최근 한 3-4개월 사이에 갑자기 확 살이 빠졌어요. 이게 제가 좀 많이 힘들었어요. 몸도 많이 힘들고 마음도 많이 힘들고 이래가지고 잠도 잘 안 자고 밥도 잘 안 먹고 약간 그런 시기가 한 번씩 오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시기가 있어가지고 살이 막 급격하게 빠졌었는데 지금은 건강하게 잘 극복해 나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군것질도 잘 하고 있고요. 이렇게 살이 빠지는 건 전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이런 몸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직업상 이게 카메라에서 정말 예쁘게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옳은 방향인가라는 고민도 정말 수도 없이 하고요.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건강하게 살려고 무진장 노력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밥도 잘 안 먹고 잠도 잘 못 자니까 미나 언니가 밥을 먹자 해가지고 그냥 루이비통 행사 갔다가 밥을 먹었는데 언니가 너 진짜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일 그런 식으로 하면 6개월 만에 인생 종치고 싶냐고. 저 미나 언니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걸 처음 들어봤거든요. 근데 이게 뭔가 되게 차분하고 되게 감정적으로 공감을 잘해주는 사람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니까 약간 정신이 확 차려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언니랑 좋은 얘기도 많이 하고 주변에 되게 좋은 에너지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면서 책 읽는 게 저한테 너무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책을 밖에 나가서 많이 읽었어요. 따뜻한 햇빛 쬐면서 시원한 바람 느끼면서 책을 읽다 보니까 좀 마음도 엄청 많이 다스려지고 기분도 많이 좋아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입맛은 막 빨리 돌아오진 않았지만 그냥 의식적으로 좀 많이 먹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더 빠졌지?